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그, 앉으세요. 예, 앉아서. 예. 뭐 노래하실 때 뭐 서셔도 되고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어디서 오셨죠? 저 여주시에서 왔습니다. 여주에서? 네. 예, 오면서 교통 많이 막히지 않았어요? 두 시간 반 길에 서 있었어요. 여주 하면은 우리 여기하고 여주하고 한 60km, 70km? 네, 그 정도. 예, 마이크 바짝 대시고요. 그냥 길 안 밀리고 오면 네. 1시간 20분이면 오거든요. 예. 네. 자, 우리 정수진님이신데 우리 자 인사 한번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수 정수진입니다. 그게 다예요? 아니 간단하시네요. 우리 못난 사관님께서도 정수진님 반갑습니다라고 천만 하나 코록 찍으셨네. 아직 정수진님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하고 나면 우리 정수진님에 대해서 많은 팬들이 생기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드려야 되겠네. 우리 저기 그 이모는 네. 어? 쌀집 이모는 정수진님하고 어떤 관계? 그 별로 모르는 사이인데 서로 눈겨워만 아니, 하고 있네. 그 두 시간 반 동안이나 밀려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세상에 안녕하세요 정수진입니다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 그래. 아우 진짜 지금 너무 긴장해서. 아니요 이제 방송하시는 거 보시고 있으면 긴장 풀리실 만도 할 텐데. 우리 언니가 앞에서 너무 잘해 주셔갖고 예. 제가 지금 주눅이 들었어요. 혹시 저희 미모에 밀리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우리 뭐 정수진님도 뭐 만만치는 않으신 것 같은데 지금 기가 막혀서 웃으시는 거죠? 혹시 그 우리 정수진님 이 그 가수 예외 혹시 다른 일 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당 가세요? 한식, 중식, 양식 네, 중에 한식 종류 네. 아 언제 한번 가야 되겠네요. 네, 꼭 오세요. 네. 여주라고 그러셨죠? 네, 여주시 능서면. 네. 그 식당 이름은 뭐예요? 네. 건강한 밥상. 건강한 밥. 야. 맛집. 아, 맛집 건강한 네, 밥상. 요즘에 웰빙이잖아, 웰빙. 네. 건강한 밥상. 우리 몸에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네네. 한식이 좋은 것이요. 네. 홍가인의 거기까지만이라는 곡이에요. 네. 야, 이 노래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준비해 주시고요. 거기까지만. 잡기도 하고
제가 이 노래를 딱 이게 퀴스트를 받으면서 야, 이 송가인의 거기까지만 또 주현미 씨의 여백, 야, 노래 참 잘하시는 분이다. 난 이제 속으로 그렇게 딱 생각을 했어요. 네. 딱 아닌 게 아니라 근데 실망을 안 주시네. 우리 모든 님들께서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노래 딱 나가고 나니까 또 여기서도 글 하나가 또 올라왔는데 정수진 가수님 굿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아,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여튼 정순인 가수님 라이브 굿입니다. 앞으로 부르시는 모든 노래가 대박나시길 이제 바란다 하면서 장미 한 켜 우리 사라님께서 또 글을 또 보내주셨네요.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우리 정수진님을 응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코코님께서도 또 장미를 보내주면서 식당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코코는 볼일 보고 그래도 기는 정수진 노래 신나게 잘 들어요. 화이팅입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아유, 또 우리 또 유나님께서도 장미 하나를 또 보내주시면서 저한테 또 수고하신다고 또 문자까지 보내주셨네요. 자 그럼 이번에 들려주실 노래가 자 주현미님의 여백이에요. 네네. 자 음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여백의
좋습니다. 아, 노래 참 좋고요. 정말 노래의 맛을 아시는 것 같아. 네, 노래의 맛을 아시고. 그러면요, 지금 이렇게 식당을 하시면서 식당을 오랫동안 하셨고, 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주춤하시겠네요. 네네, 매달 저희가 이제 봉사를 가게에서 네. 이제 어르신들 모셔다가 네. 식사 대접하면서 봉사를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빨리 코로나 가면 이제 끝나면 다시 또 어르신들 모셔가서 식사 대접도 그러게. 하고 맞아요, 맞아요. 같이 해야죠. 네. 네. 여기서 제가 이제 하는 얘기 중 하나가 우리가 이제 받는 재미도 있지만 이제 주는 재미도 네네. 정말 쏠쏠하다고 네. 하는 편이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네, 그러니까요. 또 이제 받을 수 있는 것보다도 줄 수 있다는 것은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또 내가 그 정도로 또 이렇게 좀 뭐 풍족하진 않아도 사실 풍족하면서 뭘 준다는 것은 저는 그건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 나눠줄 줄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자기가 없어도 자기 하다 못해 재능 봉사를 해야 돼. 자기 땀방울 그렇죠. 봉사라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엔 그 말 뜻을 잘 몰랐었는데 가진 자들이 그렇게 넉넉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많이 좀 드문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들이 정해놓은 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우리 행복한 여왕님께서 우와 정수진님 라이브 짱짱짱. 정수진님 라이브 시원스럽게 잘하시네요. 숨은 가수였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듣기 편해요. 내쉬는 음방 대박나시길 바란다면서 건강도 함께 챙기시고 동행하시라고 우리 행복한 여왕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행복한 여왕님. 예, 우리 행복한 여왕님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래하겠다고요. 예, 일도 열심히 하겠다고 우리 예, 시청자들께 약속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음식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꿈은 가수였지만 여건이 돼주지 않아서 이제 늦음하게 제가 음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저는 봉사하면서 또 맛있는 음식 하면서 그렇게 가수 생활을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음악 주세요.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것이 전부라 해도 나는 행복합니다. 진실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 당신의 사랑 하나로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가슴 속에서 영원히 머물고 싶은 동화 같은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사랑 하나, 그것이 전부라 해도 나는 행복합니다. 진실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 당신의 사랑 하나로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진실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 당신의 사랑 하나로 누구보다 행복합니다.